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마련해 그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선 3.1절에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 한거가 눈에 띕니다.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희 일본 때문이다. 어떤 하실 곳이 떠나서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배우 고아성 씨가 유관순 열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 인터뷰 때마다 고아성 씨가 연신 눈물을 흘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아성 씨는 촬영하는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또 촬영이 끝나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다라고 하면서 울먹거렸다고 하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겨우 17살 꽃다운 나이에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서대문 감옥에 투옥돼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의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투옥 끝에 끝내 숨지게 됩니다. 그 좁은 방에서도 서로 힘이 돼주면서 의지하는 모습을 연기하면서 고아성 씨도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는 1919년 악명 높았던 서대문 감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독립문역 인근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는 그나마 개보수가 된 상태이고 당시의 서대문 감옥은 화장실도 없고 나무 틀로 세워진 축사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속옷도 없이 맨발로 생활해야 했던 거죠. 이런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영화는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투옥됐던 이름 모를 여성 수감자들입니다. 우리가 3.1운동하면 유관순 열사나 몇몇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3.1운동은 많은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역사에 한 줄 이름이 들어가지 않지만 3.1운동의 주역들은 바로 이런 평범한 민중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3.1운동을 역사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이런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들도 잇따라 출간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김정인 씨가 쓴 새 책, 오늘을 맞이한 3.1운동은 3.1운동을 1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한정짓지 않고 오늘날의 촛불혁명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은 평화시위라는 점에서 또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자발적인 민중들의 연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최근에는 잊혀진 보통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4,800여 명 가운데 3.1운동에 가담했던 천여 명을 추적조사했는데요. 이 중에 독립유공자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놓쳤던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또 직업을 분석해보니 인쇄소 직원이나 고물상, 마차상, 또 잡화상 상인 같은 평범한 직업들이 많았고 20대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고루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시각에서 책 만세열전도 3.1운동의 숨은 주역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연계에서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작품들이 많습니다.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 윤동주 시인의 삶을 그린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뮤지컬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년대 초 인기 드라마를 바탕으로 만든 창작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도 어려운 제작 여건 속에서 공연의 막을 올린다고 합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는 지금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형무소 칸칸이 진귀한 기록들을 전시하면서 100년 전의 그날을 기리는 겁니다. 조선 말에 국권이 일제로 넘어가자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물이 최초로 공개되고요. 만해 한용운이 매천 선생을 기리는 추모시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영화뿐 아니라 많은 공연과 전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쯤 접하시면서 100년 전 보통 사람들이 바꿔놓은 그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